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편인 문법 윤광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조동사의 have pp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 조동사에 왜 have pp가 붙을까? 요즘에 문법 문제 풀 때 기출에서 많이 보셨죠? 간단하게 우리 5분 안에 선생님이 정리해 줄 테니까 이거 하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3문제, 딱 3문제만 확인해 볼 겁니다. 중대 하나, 숭실대 하나, 홍대 하나, 이렇게 3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조동사에 have pp 붙이기 갑니다. 조동사에 have pp를 붙인다라는 건 이 조동사에 과거의 의미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과거예요. 알겠지? 조동사에 have pp는 조동사의 과거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쓰입니다. 추측할 때 쓰거나 후회할 때 씁니다. 과거의 추측, 과거의 후회. 추측은 긍정적 추측과 부정적 추측으로 나뉘겠죠. 이렇게. 후회도 안 한 일에 대한 후회, 그리고 한 일에 대한 후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긍정적 추측, 긍정적 추측부터 보겠습니다. 후에는 좀 이따 할게요. 추측의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이면 긍정적 추측이 된다. 누구? 바로 요 놈들이요. must나 may나 might나 could나 would 뒤에 have pp를 붙이면 했었을 것이다 라는 과거의 추측으로 씁니다. 물론 must는 가장 센 놈이기 때문에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되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추측의 정도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냥 긍정적 추측이냐 부정적 추측이냐 이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했었을 것이다. 여기 부정문들은 다 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가 되는 거야. 즉 must not have pp나 may not have pp나 might not have pp나 could not have pp나 would not have pp는 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일에 대한 후회와 안 한 일에 대한 후회. 먼저 안 한 일에 대한 후회, 즉 할 걸. 우리나라 말로 할 걸이 영어로 무엇일까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할 걸, 했어야 했다, should have pp죠. should 뒤에 have pp나 ought to have pp나 would rather have pp나 had better have pp를 붙이면 할 걸, 했어야 했다가 되는 겁니다. 할 걸, 했어야 했다. 그럼 얘네들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다 하지 말걸이 되는 겁니다. 하지 말걸, 하지 말았어야 했다가 되는 것이죠. 얘네들의 부정문 should not have pp, ought, 얘는 부정 조심하십시오. ought not to have pp 됐습니까? ought not to have pp, would rather not have pp, had better not have pp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부정문들은 하지 말걸, 하지 말았어야 했다가 되는 거야. 다음, 과거의 추측 중에서 이 부정적 추측에 한 놈이 더 있습니다. 어떤 놈이 있냐면 바로 cannot have pp가 추가가 돼요. can은 긍정일 때는 have pp를 붙이지 않다가 부정일 때는 가능합니다. 하지, 뭐뭐가 아니었었음에 틀림없다. 뭐뭐가 아니었었음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 추측입니다. 여기도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요. need는 바로 뒤에 have pp는 붙이지 않습니다만 부정일 때는 가능합니다. 이때 얘가 조동사로 쓰여지기 때문이지. 얘가 조동사가 돼서 need나 have pp는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이야. 얘도 이미 한 일입니다. 이미 한 일에 대한 후회. 너 그거 할 필요 없었는데 왜 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 할 필요 없었는데 이미 한 일인 거야. 됐어? 이게 답니다. 이 의미를 잘 살려놔야 돼. 그래야지 기출문제 풀기가 쉽겠죠. 기출 세 문제만 볼 거야. 첫 번째, 중대부터 가보죠. 너는 그를 wouldn't help him, 도와주지 말았어야 해. 네가 한번 걔를 도와주니까 걔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숙제를 의존하잖아. Ever since you offered him help, he has started to depend on others for his homework. 됐어요? 뭐가 틀렸습니까? wouldn't는요 그냥 추측이에요. 그것도 현재에 하는 불확실한 추측일 뿐입니다. 현재 추측이야. 과거의 추측이 되려면 would have pp에 썼어야 돼요. 게다가 얘네 해석상 추측이 아닙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어. 네가 한번 도와주니까 계속 걔가 의존하잖아. 그래서 그럼 뭘 써야 되는 거야? shouldn't have pp죠. 요 형태로 쓰셔야죠. shouldn't have helped. wouldn't help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wouldn't 동사 원형은
그냥 추측입니다. 현재 하는 추측 혹은 과거의 고집을 나타낼 수 있어. 여기선 과거의 고집으로도 불가능하죠. 너는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다. 말이 안 되죠. 도와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해석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동사는 어느 정도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동사 때문에 동사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이야. 동사의 분위기, 즉 동사의 해석이 바뀌기 때문에 조동사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해석이 동반돼야 된다. 됐습니까? Should have pp. 너 걔 도와주지 말았어야 해. 이미 도와준 거야. 이미 도와줬다고. 너 도와주지 말았어야 해. 네가 한번 도와주니까 계속 의존하잖아. 됐어요. 다음, 숭실됩니다. 여름에 이 장소는 did not look, 보이지 않아. 그렇게 온화해 보이지 않아. Hospitable, 온화한, 살기 좋은. 됐어요. did not look에 밑줄 쳐놓고 여름에도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여름에도 겨울에는 상황은 더 가혹했겠지. 됐습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hospitable하지 않은데 겨울에는 더 심했겠다라고 추측하고 있네요. 이미 과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과거의 추측이죠. 답 뭐야? 이 중에서 난 과거의 추측 딱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답은 C밖에 없죠. 맞습니까? 뭐뭐였음에 틀림없었다. Should have pp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추측이 아니라 후회하는 표현입니다. 후회. 해석상 후회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됐습니까? 마지막. 자, 좋습니다. 얘는 홍대 문제입니다.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 그죠? comma slash, 부사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롤이랑 같이 쓰고 있으니까 복합관계 형용사가 되겠네요. 무슨 역할을 포칸터스가 플레이 했든지 간에 slash, what부터 어디까지, execution까지가 주어, 동사가 maybe입니다. 시제가 안 맞네요. 그냥 maybe는 현재 추측입니다. 이미 과거 나왔고요. 스미스가 그의 임박한 처형에서 취한 것은 스미스가 그의 임박한 처형, execution, 처형에서 취한 것, 취한 행동은 maybe nothing more than, nothing more than은 뭐 뜻입니까? 뭐뭐와 같다, 다름없다라는 뜻이죠. Harmless adoption ceremony와 같았을 것이다. 해석상 과거의 추측이죠. 그냥 현재의 추측이 될 수가 없죠. 이미 다 과거 시제인데요. 답 뭡니까? 그냥 maybe가 아니라 may have been. may have been. 뭐뭐 이었을 것이다. 과거의 상황에서의 과거의 추측은 당연히 have pp가 붙여야 된다는 얘기다. 그냥 maybe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조동사에 have pp를 붙이면 뭐라고? 과거의 표현이 된다. 크게는 과거의 추측과 과거의 후회하는 표현이야. 과거의 추측은 긍정과 부정, 그리고 후회는 한 일과 안 한 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죠. 과거의 추측, must, 혹은 may might, 혹은 could, 그리고 마지막 would, 뒤에 have, pp 붙이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후회, 안 한 일, 할 걸, 안 한 일, 할 걸이 뭡니까? should have pp, 혹은 ought have pp, 그리고 would have pp, would rather have pp입니다. would rather have pp, 마지막, 그렇죠. had better have pp, 이렇게 네 가지. 한 일의 후에, 안 한 일의 후에 둘 중에 하나 외운 다음에 그것의 부정문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기출문제 같이 한번 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동사의 have pp 기억해 주세요.